젖만 먹지 마라. 젖만 먹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.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. 1절부터 젖먹이 그 5장에 보면 젖먹이로 살지 마라 제발. 이 말씀으로 좀 더 양식으로 삼아 이 다음 시간에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양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씨앗과 열매를 언급해야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과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이 뭐냐, 영의 양식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. 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.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.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.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. 왜, 저 열매도 각양각색 아니에요? 감나무 열매도 있고 뭐 별의별 열매가 다 있잖아요. 각 나무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독특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통해서 정말 뭔가를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몰라요. 네, 내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네. 네, 정말로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깊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. 아, 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속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큰 복을 내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 받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이 봄에 느꼈던 새싹으로서의 또는 꽃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에 비할 바가 못 돼요.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은 대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온다 이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이 바로 생명과 손을 딱 잡는 그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. 우리의 죽음은,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. 얼마나 복받은 삶이냐. 이 그 썩는 미라, 내가 나를 부인, 썩는 미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.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만나 그랬죠.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? 예,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.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. 그 보셔요. 저거 소나무가 우리 저 강원도 갈 때 드는 봅니다. 저기 보니까 산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그걸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. 아니 저놈의 소나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저 바위를 뚫냐.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이 법이란 것은 은혜의 법이란 것은 이 세상이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. 아멘. 이 기가 막힌 생명력은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오직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절제. 오래 참음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용이 시급한 그 열매입니다. 열매가 되기 위한. 그래서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. 그렇죠? 모든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이나 정황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 상황이. 말하자면 우리 상호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. 도대체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이때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왔었습니다. 그러면 그래, 예,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. 예?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 나는 참을 수가 없어. 그런데도 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다정하고 참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. 그래 참아보니까 참는 게 되더라고. 예전에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. 내 자존심을 꺾었는데 기쁨이 솟아오르더라.
강렬히 솟아오르는